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이 토요일 1시 39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네요. 이번에는 니콜라이 곡을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서부터는 정말 재미없는 그런 시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나는 조회수를 완전히 포기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보든 안 보든 여러분들 자유입니다. 억지로 봐달라 이런 애원의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은 아주 조회수를 포기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콘텐츠입니다. 조회수를 포기하지 않고서는 이런 콘텐츠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콘텐츠를 하면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합니다. 사람들한테 조회수를 얻고 지지를 얻으려면은 먹방, 막 키득키득 웃고 먹방을 하고, 재롱을 부리고, 개그맨이 나와서 재롱을 부리는 것처럼 재롱을 부리고, 그래야 조회수가 올라가는 겁니다. 누가 나한테 그래요? 이승열이가 유머가 없다. 유머가 없습니다. 맞아요. 나는 실없이 농담하고 이런 걸 좋아 안 합니다. 내가 평소에는 말이죠. 평소에는 굉장히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실없이 농담하고 떠들고 이래야 평소에 이 말이 많은데 딱 쓸 말만 하고 꼭 해야 될 말 그런 것만 하다 보니까 말이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그렇잖아요. 일상생활에서 누가 딱 정색을 하고 쓸 말만 유익한 말만 하고 삽니까? 이 세상이라는 건 그렇지 않거든요. 농담도 하고 우스갯소리도 하고 실없는 소리도 하고 이래야 할 얘기가 많아지고 또 남한테 재밌다 저 사람 재밌다 이러는데 나는 그렇게 재롱도 부리질 않고 그렇습니다. 우스갯소리도 전혀 안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유머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누군가가 나보고 그럽디다. 이승열이 저런 사람이 인간적으로는 틀림이 없다. 인간적으로는 틀림이 없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신뢰할 만한 사람인데, 저런 사람이 재미가 없다. 맞습니다. 재미가 없어요. 나 같은 스타일이 재미는 없어요. 재미는 없는데, 신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 사람 말이 아주 정답입니다. 난 지금 사람을 아주 정확히 봤다고 난 죽여 세우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래요. 이 나 같은 스타일은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뢰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스타일이에요. 사람이 농담도 하고 말이야. 개다리 춤이라는 거 있잖아요. 요즘에 코미디언처럼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개그맨 뭐가 이렇게 개다리 춤 잘 추고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오징어처럼 이렇게 아주 느물느물해가 그래서 웃음보도 터뜨려주고 이래야 재미가 난데 그런 사람이 재미는 있어요. 재미는 있고 분위기는 좋게 하는데 그런 사람을 과연 신뢰도가 낮다 이거죠. 그러나 이승열이 같은 사람은 재미가 없어. 평소에 입을 꽉 다물고 농담도 한마디 안 해. 헛소리를 안 해. 그러니까 입을 다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미는 없어. 그런데 저런 사람이 인간으로서는 진땅이다 이거죠. 신뢰도는 제일 최고다 그죠. 그래서 내가 아까 니콜라이 고고를 얘기했잖아요. 평생을 내가 독신으로 살았다. 니콜라이 고고도 평생 독신으로 살았다. 여러분들 말이죠. 여자들이 나를 본다면은 이 이승열이 같은 사람을 남편으로 얻으면은 말이죠. 평생 속을 썩지 않습니다. 속을 썩지 않는데 재미가 없어요. 뭐냐? 내가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남편이 어디 가서 다른 여자하고 바람을 필까봐 아주 조마조마하고 이렇게 살아야 스릴이 넘치고, 스릴이 넘친다 이거죠. 스릴. 긴장감이 넘친다 이거죠. 그렇게 내 남편이 어디 가서 다른 유부녀들하고 바람피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막 차에다가 뭐 위치 추적기까지 몰래 달아놓고 이렇게 가슴 조이면서 살아야 재미가 난대. 이승열이 같은 사람을 남편으로 얻으면은 그런 재미가 없어. 가슴 조이면서 사는 스릴이 없다고 하죠. 어? 사람으로서는 최고인데, 신뢰감 있는 사람으로서는 만땅인데 재미가 없다고 해. 신뢰가 없어, 신뢰가. 아, 저 사람은 죽으나 사나 어디 가나 바람 하나 못 피워. 어? 여자도 없어. 딱 쓸말만 해. 재미없는 꼭 쓸말. 어? 무슨 격언. 이런 것만 입에다 올려. 그러니까 그런 격언이라든가 이런 쓸말들이 피와 살이 되는 건 사실인데 재미가 없다고 야. 응? 농담도 하고 허튼 소리도 하고 말이야. 개다리춤도 추고 이래가 웃겨가면서 어디 가면 여자들하고 바람도 잘 피우고 이러면 그런 사람을 남편으로, 그런 스타일의 남자를 남편으로 얻으면 야, 저 사람이 어디가 바람 피우는 거 아니야? 가슴을 조이면서 남편 자가용에다가 은밀히 위치추적기도 달아놓고 이래가지고 살아야 스릴이 넘치고 재미가 난대. 나 같은 사람은 우리 남편 어디가 죽었다 깨도 바람 하나 못 피워. 이런 게 재미가 없는 거야. 믿음은 줘서 좋은데, 믿음은 가서 좋은데 그런 사람이 스릴이 없다고죠. 그런 차원에서 내가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부터 정말 허튼 소리 안 하고 이런 스타일만 이거를 들을 수 있는 콘텐츠입니다. 개다리 춤 추는 거 좋아하고 남 웃기기 좋아하고 여자들 바람 피우기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이거를 이런 콘텐츠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고리타분한 학구적인 파 이런 사람만, 고지식한 파, 어디가 거짓말 한번 안 해, 어디가 바람 한번 안 피워, 인간적으로는 신뢰 만땅, 그러나 재미가 제로, 이런 사람들이 좋아하는 콘텐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내가 말이, 아 이게 또 잠깐만요, 이걸 또 잃어버렸네. 잠깐만요, 이 페이지를 또 잃어버렸어요. 페이지를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이 페이지를 또 어떻게 그 클릭을 잘못하니까 다른 페이지로 넘어갔어. 예. 네.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우스를 잘 가지고 그래야 되겠네. 이게 지금 이북이거든요. 이북. 이북인데 이북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서 어떻게 마우스를 잘못 건드리니까 획 다른 곳으로 넘어가 버리네. 이제 잘 해야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예. 네. 고구려의 삶. 고구려는 1809년 구력인 율리우스력으로 3월 19일 우크라이나 폴타바에서 태어났다. 고구려의 정확한 출생일에 대해 이견이 있었으나 현재로서는 구력 3월 19일, 실력 4월 1일로 합의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그 실력이니까, 실력이라는 건 요즘으로 말하면 양력이다, 그죠? 그 양력 4월 1일. 4월 1일이 여러분들 만우절이잖아요. 예. 그 4월 1일이 이제 그 고구려 생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고구려의 가정 환경은 좋았다. 부모의 부부의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 부모에 대한 자녀의 사랑을 담은 자료들로 추정해 보건대 사랑이 깊은 화목한 가정이었던 듯하다. 그러니까 가정 환경도 화목하고 뭐 경제적으로도 가난하지 않았고 그런 환경에서 자랐으니까 비교적 고구려는 무난하고 좋은 환경 속에서 태어났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고구려는 1821년 내진의
김나지움에 입학해 당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문화예술을 설립했다. 학창시절에는 타고난 언어구사력, 대상모방능력, 예술적 감수성과 상상력을 친구들에게 인정받았고 학교 선생님들도 그에게서 유럽과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문화를 받아들여 학생들에게 전하는 데 열정적이었다. 자신과 고골은 10살 때 동생, 15살 때 아버지가 사망함에 따라 깊은 상실의 아픔을 체험하고 이를 종교적으로 승화하고자 했다. 그러나 우크라에서 보낸 시기에 그는 자신이 뛰어난 재능과 자신에게 맡겨진 숭고한 사명을 강하게 확신했고 사회에서 자신의 숭고한 이상이 실현되고 큰 영예를 얻게 된 것으로 믿었다. 보로파예프에 따르면 고골의 호족상 생일은 구력인 율리우스력으로 3월 20일이었으나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여태까지는 리딩을 하고 그 리딩한 부분을 다시 내가 얘기를 하는 이런 형식을 취했었는데 이번엔 그 리딩을 해야 될 분량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재차 얘기라는 그런 걸 가급적 줄여나가고 그냥 쭉쭉 리딩을 해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보로파예프에 따르면 고골의 호족상 생일은 구력인 율리우스력으로 3월 20일이었으나 가족과 본인은 그 3월 19일을 고골의 생일이라고 믿었고 그날을 생일로 기념했으므로 그의 구력상의 실제 생일은 3월 19일로 정정해야 한다. 실력인 그레고리우스력으로 4월 1일에 해당하며 이것이 오늘날 고골의 공식적인 생일이다. 그러나 아직 많은 이들이 고골의 구력상의 생일을 3월 20일로 알고 있는데 이는 구력이 폐지된 소비에트 혁명 이전의 호적상의 생일이 계속 유포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이경원이라는 사람은 이제 그 서울대학교에서 러시아 문학과 러시아 글을 배웠으니까 러시아 글과 러시아어를 배웠으니까 러시아의 문화에서 많은 그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는 어떤 그 달력을 사용했느냐 여기까지 세세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828년 내전의 김나지움을 졸업하자마자 그는 청혼의 꿈을 안고 당시 러시아 젊은이들이 동경의 대상이었던 수도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상경했다. 알로프라는 필명으로 낭만주의 시와 서사시 이야기를 발표했으나 시들은 혹평을 받았고 황실 극장의 배우 오디션에서도 떨어졌다. 일상생활에서도 고골은 가난한 하급관료로서 도시 하층민의 생활을 체험했고 동시에 상류사회 중심의 화려한 대중문화를 접하면서 큰 충격을 받았다. 그 사이에 그는 1831년부터 1832년 낭만주의적인 설화 민담을 담은 문집 디칸카 근교의 야화를 발표해 큰 인기를 얻었고 꿈에 그리던 우상 푸슈킨을 만났다. 종전에도 내가 푸슈킨에 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1833년 극심한 우울증을 겪었고 1834년 페테르부르크 대학 역사학과 조교수직을 맡아 바라던 대로 역사를 가르치기 시작했으나 상상력을 자극하는 역사 이야기로 일관해 좋은 평가를 얻지는 못했다. 1835년 에세이와 페테르부르크 이야기에 해당하는 작품 세 편이 수록된 문집 아라베스키를 발간하고 이어 미르고로드를 배경으로 하는 문집 미르고로드를 발표해 대작가로 인정받았으며 이 해에 역사 교수직을 사임했다. 그는 1835년 푸슈킨의 조언에 자극을 받아 그가 제공한 모티브를 기반으로 죽은 혼 제일권 집필에 착수했고 1836년 검찰관을 초연하여 대중적으로 큰 성공을 거뒀다. 그러나 문인들과 일반 대중 모두 이를 이 극을 사회 풍자극이나 소극으로 해석하자 자신의 종교적이고 교훈적인 의도를 이해하지 못한 것에 환멸을 느껴 유럽으로 떠나 로마에 정착했다. 1836년부터 1846년 러시아에 완전 귀향하기까지 약 12년간
고글은 주로 로마에 머물면서 자신의 주요 작품들을 창작하거나 수정했다. 그러니까 그 12년 동안을 이제 그 로마에서 생활을 했던 것이죠. 그의 창작 시기에서 1842년은 최고의 해였다. 새 이야기인 외투와 기존 작품 타라스 불리바, 초상화의 수정판이 수록된 작품 선집을 출간했고 결혼, 로마, 노름꾼 그리고 그의 최고작인 죽은 혼 제1권을 발표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고을이 1836년 로마로 이주한 이후 본격적으로 창작에 들어가 1842년 세상에 내놓은 야심작 죽은 혼 제1권은 러시아 대중에게 거의 사회적인 대사건에 가까운 거센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러시아 사회의 비속한 측면을 파헤쳐 아이러니와 풍자를 곁들여 생생하게 드러낸 것에 대하여 슬라브주의와 자유주의 내부에서 다양한 찬반 양론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이를 러시아에 대한 지독한 비방이라고 비판했고 다른 쪽에서는 러시아를 신성화했다고 주장했다. 제1권 발표 이후 주위 지인들과 일반 대중은 죽은 혼 제2권이 바로 1, 2년 만에 발표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죽은 혼 제2권의 구체적인 윤곽은 제1권이 완성되기 직전인 1841년에서 1842년경에 형성되어 1845년에 집필을 완료했다. 그러나 고글은 제2권을 출판하지도 않고 바로 불태웠다. 제2권의 첫 번째 판본을 소각한 이후 고글은 1846년부터 1852년 사이 성서와 종교 텍스트를 읽고 예루살렘으로 성지 순례를 다녀오는 등 종교적인 수행에 몰입했다. 더불어 자신의 사회의 예술관을 새롭게 재구성하여 1846년에서 1847년 찬미가에 대한 묵상, 친구와의 서신 교환선, 작가의 고백 등을 집필했다. 그런 노력 끝에 1851년 말에서 1852년 초 죽은 혼 제2권의 두 번째 판을 완성했다. 고글은 이 판본을 자신의 영적 지도자인 종교 수도사에게 주어 평을 부탁했고 그 수도사는 몇몇 부분이 미약하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1852년 2월 또다시 제2권의 원고를 불태우고 그로부터 10여일 뒤에 죽었다. 그의 사인은 의학적으로 기아, 티푸스 혹은 우울증으로 규정되어 왔다. 종교적인 관점에서는 그가 완전한 절망과 낙담에 빠져 심리적 공황상태에 이런 것도 사실이지만 불사조와 같이 자기 비움을 통해 갱생과 부활에 도달하리라는 기대도 없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그의 영혼이 유탈이체한 상태에서 생매장되었다는 주장이 20세기 초에 제기되어 유력한 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오늘날까지 그의 죽음은 출생보다 더 신비로운 미스터리로 그의 작품 코아 외투만큼 환상적인 이야기로 남아있다. 그러니까 뭐 영혼이 유탈이체된 상태에서 생매장 당했다는 그런 그 주장도 요즘에 그 설득력이 있다 이런 설이 나왔습니다. 고글 작품 세계의 시기군. 고글의 작품 세계는 지난 150여 년간 서구와 러시아 비평가와 연구자들에 의하여 각자 시각과 취향에 따라 다양하게 분석되었고 그 다양한 의견은 그의 문학 세계의 내적 일관성과 단절의 문제를 기점으로 두 진영으로 대립되는 것으로 보인다. 종교적, 문화적, 심리적 접근법은 고글 문학의 내적 일관성을 주장하고 사회적인 측면을 중시하는 사실주의나 미학의 순수성을 주장하는 모더니즘 접근법은 내적인 단절과 후기 창작력 세트를 주장한다. 이게 참 딱딱한 얘기들입니다. 고글의 작품 세계는 그 작품의 공간 배경과 주제, 스타일, 세계상 등을 기준으로 세 시기로 구분되어 왔다. 19세기 중반서 20세기 초까지 러시아 사실주의자 벨린스키나 상징주의자 벨레이 등 대표적인 비평가와 연구자들이 고글의 문학을 세 시기로 구분한 전통을 이어받아 1980년 후반까지 그의 작품을 세 시기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벨레이는 고글 문학의 미학적 주제의 특징과 고글의 환경의 변화가 세 시기별로 내적인 상응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세 시기로 구분했다. 제1기 태제 페테르부르크 이전 시기로 1829년에서 1831년의 사이에 쓴 작품들이 여기에 속한다.
시폰카와 그의 이모, 옛 지주 이야기는 집필 시기가 알려지지 않는다. 제2기 안티테제, 페테르부르크 시기로 1833년에서 1836년 사이의 작품들이 여기에 속하고 제1기 작품들과 교차된다. 비인은 1833년, 타라스 블리바는 1834년에 썼고 1839년에서 1842년에 수정했다. 이 시기에 이미 죽은 혼 제1권을 시작했다. 제3기 진태제, 유럽과 모스크바 체류기로 죽은 혼이 여기에 속하고 고골은 이 작품에 전력했다. 사실주의적 관점에서는 벨레이와 유사하지만 약간 다른 방식으로 시기를 구분한다. 이 관점에서 제1기는 우크라이나를 무대로 하는 디칸카 근교의 야화와 미르고로드 시기, 제2기는 페테르부르크를 주요 주제이자 배경으로 하는 페테르부르크 이야기들과 검찰관, 제3기는 그 유일한 장면인 죽은 혼, 유일한 장편인 죽은 혼 작업시기다. 이 시기 구분은 자칫 잘못하면 고고를 작품의 배경과 주제가 시기별로 거의 일관되게 한 방향으로 변화했다는 인상을 준다. 그러나 실제로 고고는 서로 다른 공간 배경, 장르, 주제, 소재, 언어, 스타일의 작품들을 동시에 창작했으므로 이 시기 구분은 그의 다면적인 문학 세계를 가리는 문제점이 있다. 벨레이나 펠렌스키나 고고리 1840년경의 종교적 전향 이후 지속적으로 자신의 세계상과 예술관을 재정립했다는 사실은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 또한 그 시기에 발표한 죽은 혼 제2권과 사회의 종교적인 글을 그의 문학 세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텍스트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소비에트 해체 이후 고고리의 종교적 세계상과 예술관이 러시아와 해외 연구자들에게 주요 관심의 대상이 되면서 고고리의 마지막 10년을 종교적인 시각에서 재평가하려는 시도가 있다. 사실 죽은 혼 제2권을 실제로 구상하고 창작하기 시작한 시점이 1841년에서 1842년이고 1845년에 첫 번째 판본이 나왔으며 그 뒤 고고는 다시 6-7년에 걸쳐 종교적 수행과 세계관의 재구성을 병행하며 두 번째 판본을 작업했다. 죽은 혼 제2권 작업에 고고리 기울인 열정을 높이 평가한다면 1836년에서 1852년에 이르는 죽은 혼 집필 시기를 1842년이나 1845년을 기점으로 한 시기 더 나누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이거는 정말 그 문학적인 그 세계를 이제 평론을 하는 겁니다. 고골 작품 세계에서의 반복과 차이, 고골의 삶과 문학 세계 전반에서 그의 나타난 이게 지금서부터 아직 여태까지 한 것과 지금서부터 이게 그 굉장한 문학적인 그 평론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전문적인 평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재미가 없게 굉장히 느껴지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그의 타고난 이상화와 멜랑콜리의 내적 기질과 외적인 종교, 문화 간의 서로 반응 양식과 정도를 달리하면서 부분적이고 역동적인 상호작용이 발견된다. 그의 심리적 기질과 깊은 상호작용을 한 일적인 구조로 고고르의 개인적인 삶의 체험, 바로크 낭만주의 종교의 문화예술, 기독교 원리, 그리고 근대 문화, 이렇게 네 가지 현상을 들고자 한다. 그 상호작용의 양태는 다르지만 그 기본 내용과 형식은 변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1. 타고난 기질과 개인적인 체험의 상호작용. 고고르에게는 신비와 이상화, 이념화 성향과 멜랑콜리가 선천적으로 강했다. 그것은 어머니 신비주의 성향과 풍부한 예술적 감수성, 언어적 재능을 물려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고고르의 어머니는 자신이 결혼에 대한 신비스러운 꿈 이야기를 사실이라고 믿었고 어린 고고르에게 최후의 심판에 대해 생생하게 이야기해 주어 그의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시각적인 인상을 남겼다. 벌써 24분을 경과했네요. 그리고 이 기질은 비극적인 사랑의 대상의 상실 경험을 통해 더욱 강화되었다. 그가 10살 때 한 살 어린 동생 이반이 죽자 그는 거의 날마다 동생의 무덤에 찾아가고 상심에 잠겨 있어서 부모는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그를 내지니 김나지움으로 서둘러 보냈다. 이 15살 때 아버지가 죽자 고골은 깊은 멜랑콜리를 느꼈으나 이를 종교적으로 승화함으로써 이겨낼 수 있었다고 나중에 어머니에게 직접 토로했다. 이후에도 1837년 푸슈킨이 죽음과 1839년 가까운 친구인 젊은 피엘 고로스키 백작의 죽음은 그의 세계관과 정서에 강한 충격을 주었다. 이들의 죽음에 고골은 형 아름다운 것은 죽기 마련이라고 우리 두시에서 모든 아름다운 것이 죽어가듯이 마려라며 한탄했다. 특히 그는 푸슈킨의 죽음을 러시아의 국민적인 상실일 뿐 아니라 미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차원에서의 상실로 받아들였다. 한편 고골의 신비와 이상화 절대화 경향은 그가 10대 말에 한 미지 여인을 열렬히 사랑하고 흠모하여 1829년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신이 천상의 미를 지닌 여인을 만났고 그로 인해 극도의 환희와 말로 다할 수 없는 엄청난 우수를 겪었다고 고백하는 데서도 확인된다. 그의 지인들 중 아무도 그 대상이 누구인지 실제 존재한 인물이기는 한 건지 그 상실을 잊기 위해 리베크로 여행하고 왔던 고골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지 못해 아직까지 모호한 채로 남아있다. 그러나 이렇게 열렬히 사랑했다는 여인이 과연 실제 했었던 인물인지 아직도 그것은 확인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여튼 어쨌든 간에 고골은 평생 결혼하지 않았고 혼자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원론적인 기독교 문화와 세속 문화와의 상호작용, 고골이 처한 우크라이나와 로마의 바로크, 독일과 러시아의 낭만주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종교 문화 등의 문화 환경은 그의 멜랑콜리와 신비적인 사고 유형과 상호작용하여 그의 종교 예술적인 만학세계를 촉발시켰다. 염세적이고 종말론적인 세계상과 멜랑콜리를 특징으로 하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유럽의 바로크 문화는 그의 멜랑콜리와 신비주의적인 사고와 유기적인 친연성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그의 타고난 기질과 상실의 체험 그리고 이를 종교적으로 승화하고자 하는 강한 열망은 인간 내면의 음험한 무의식과 삶의 공허, 신의 심판에 대한 종말론적인 위기의식과 정서적 불안이라는 바로 그의 문화적 요소들과 유사다. 그러면서 고골의 세계상은 근본적으로 인간 중심주의적인 근대를 부정한다. 그러나 그와 근대 문화의 관계는 양가적인 면이 있다. 그의 낭만주의적인 역사 인식론과 예술과는 그 자체가 근대 문화와 양가성을 가짐으로 그런 면에서 고골 개인의 양가성을 이야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아라베스키 에세이들에서 보여주는 독일 낭만주의적 세계상과 보편사적 역사관에는 유럽 중심주의적인 오리엔탈리즘이라는 근대성이 녹아있는 것이다. 그 이해다. 이것은 그가 독일 역사가의 에세이를 거의 그대로 모방한 결과이지 깊은 사고를 거쳐서 나온 시각이 아니라고 반발할 수도 있지만 말이다. 또 다른 예로 고골은 아라베스키의 에세이에서 19세기 예술의 조명 효과와 세밀한 재현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19세기 거인과 같은 천재가 나올 수 있다고 인정했다. 여기에서 고골은 19세기 근대의 문화예술과 학문의 성과를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근대의 사회구조와 생활세계에 대해서는 거의 이분법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19세기 파리 중심의 근대 공간을 인간 욕망 중심주의, 인간의 이성과 사회개혁을 통한 역사의 진보관, 물질 중심주의, 경제 중심주의, 과학주의, 문화의 대중주의, 세속주의 등과 현실의 이중화, 파편화, 소위 비상성, 기계화와 탈계성화의 세계로 그렸다. 표트르 대제 주도의 근대화 과정을 거쳐 상트 페테르부르크를 중심으로 형성된 19세기 러시아 근대 사회에서는 그 맹목적인 유럽 중심주의로 인하여 유럽 근대성의 문제점이 더 크게 증폭되어 있는 것으로 고골은 진단했다. 그런 시각에서 고골은 1842년의 작품들에서 19세기 근대 문화를 18세기 로마와 우크라이나, 모스크바 중심의 전근대 문화로 구분해 이분법적으로 대립시켰다. 그의 전근대에 대한 이상화와 근대의 악마성에 대한
일면적인 비판에는 내적인 문제가 있지만 18세기 후반 유럽의 일부 지식인들이 근대의 비판과 마찬가지로 근대 사회에 대한 그의 비판 역시 매우 예리하고 통렬하다. 고골은 근대 문화의 구조와 메커니즘을 그에 상응하는 파편적인 언어로 생생하게 묘사한 점에서는 시대를 앞섰다고 할 수 있다. 그런 파편적 표현 방식은 유럽 본토에서도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에 보편화되었기 때문이다. 그의 날카로운 현실감과 감각과 재현 능력은 근대를 비판하는 기재로 사용되고 그는 19세기 파편화된 러시아의 현실을 서사시라는 장르를 매개로 이상적으로 재현하여 파편화된 현실을 구원하고 싶어한 것이었다. 아이고, 좀 잠깐 휴식을 취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잠깐 눈의 휴식을 취하고 그래야 되겠습니다. 아, 잠깐만요. 물 한 잔을 마시고 목이 또 칼칼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물도 마시면서 그렇게 이제 리딩을 계속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말이죠. 지금 이북, 이북을 모니터 상에 띄워놓고 이제 리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니터를 장시간 이렇게 뒤다보면은 좀 이렇게 그 눈에 피로가 오죠. 눈이 아물아물한 것 같고 그렇습니다. 죽은 혼 창작의 심리와 경위와 발전 과정. 고골은 1845년 3년 만에 힘들게 완성한 죽은 혼 대본을 미완성이라며 불태워버리고 다시 창작했다. 자신이 이전 창작 스타일, 창작 속도와 비교해 너무나 지지부진하고 힘겨운 창작 과정에 대하여 그는 독자들에게 그 이유를 해명할 필요를 느끼고 1846년에서 47년 친구와의 서신 교환선과 작가의 고백을 저술했다. 친구와의 서신 교환선에 실린 죽은 혼에 대한 네 편의 편지와 작가의 고백을 기준으로 고골이 죽은 혼을 창작한 경위와 심리적 동인을 파악해 볼 수 있다. 그에 따르면 고골은 검찰관 이후 부슈킨의 조언대로 완전한 작품을 써야 할 필요를 느꼈다. 또한 그는 부슈킨이 제공한 죽은 혼의 소재가 자신에게 적합함을 발견했다. 그래서 한 주인공과 함께 러시아 전체를 다니면서 가장 다양한 성격들을 묘사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를 누리고 싶은 욕구가 그 안에 생겼다. 처음에는 치치코프가 수행하는 우스운 계획이 다양한 인물과 성격으로 그를 인도하리라. 웃음에 대한 욕망이 스스로 우스운 상황을 창조해 내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고골은 곧 매순간 왜, 무엇 때문에 그런 성격으로 말하려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현상으로 무엇을 표현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부딪히게 되었고 그는 구성과 인물과 언어와 주제 등 모든 면에서 동시대 러시아 현실의 진실한 풍경을 그려야 함을 깨달았다.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고골은 인간의 보편적인 영혼을 거쳐 러시아 영혼을 파악하기로 결정했고 러시아 영혼의 비속함을 생생히 재현하여 죽은 혼 제1권을 세상에 내놓았다. 이에 고골은 모든 일을 아름답고 고상한 것으로 이끌어줄 방법과 길을 명약관화하게 보여주기 위하여 제2권에 전력했다. 그는 첫 번째 판을 태운 것은 죽어야 살리라 라는 바울의 말처럼 제2권이 더욱 완전한 형태로 부활하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고골은 신이 자신에게 문학에서뿐 아니라 삶에서도 견실을 해지기를 바라고 있음을 깨닫고 시간이 얼마가 걸리더라도 견실하게 행동하고 견실하게 글을 쓰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그는 동시대 러시아인의 상황을 알아야 할 필요를 느꼈다. 그는 러시아 독자가 작품 속의 인물이 자신과 같은 몸에서 채택된 살아있는 몸이라고 느낄 만큼 자기 작품의 성격과 인물들을 이전보다 더 선명하게 그리기를 원했고 실제로 제2권의 인물들은 이전 인물들보다 더 선명해졌다. 지금 34분을 경과했습니다. 더불어 고골은 자신의 수업을 다 마치고 이 땅의 시민으로서의 풍성이 형성된 사람들, 작가들 중에서 열정적으로 러시아를 사랑하면서 있는 그대로 자연을
러시아성에 있는 나쁜 것과 좋은 것을 하나도 숨기지 않고 오직 러시아인의 실제 상황을 모두 묘사했다는 일념하에 생생하게 묘사할 수 있는 사람만이 전선에 나서라고 요청했다. 고글의 열망은 제2권의 두 번째 판에서도 완전히 실현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두 번째 판도 소각했다. 그러나 그가 러시아 영혼과 사회의 심연에서 뭔가 선명하고 보편적인 진리를 보았고 그것을 나름 훌륭하게 재현했다고 재평가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죽은 혼의 줄거리. 죽은 혼의 줄거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기회가 있으면은 뭐 관심 있는 사람은 죽은 혼이라는 소설을 한번 구입해서 읽어보시기 바라겠고요. 뭐 관심 없으면 뭐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은 혼의 줄거리가 이제 또 나오는데 너무 그 내용이 너무 오래 가게 될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의 양면성과 구원의 가능성, 그거는 죽은 혼에서 치치코프와 다른 인물들이 이 변화 과정을 통해 인간은 누구나 선한 면과 비속한 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고 모두 비속한 현실에서 벗어나 변형과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제시하고자 했다. 치치코프가 대표적인 인물로 파벨이라는 그의 이름에서 암시되듯이 그의 비속한 삶은 사도 바울의 뒤집힌 모습에 해당된다. 치치코프에게는 바울에게서처럼 이상에 대한 헌신과 불굴의 의지, 다면적인 재능, 고된 시련을 통해 형성된 강인함과 인내 등이 있다. 그 내용과 동기가 선한 방면으로 변화되기만 하면 치치코프는 언제든지 사도 바울과 같은 진리 전파자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이다. 제2권에서 치치코프는 그런 갱생의 가능성에 다가가다가도 주의 방해와 본인의 의지 부족으로 다시 죄의 길에 빠져든다. 하지만 그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그는 결국 갱생의 길을 걸어가게끔 되어 있었다. 고글은 제2권에서 치치코프가 시베리아 유배를 가서 정화되도록 할 계획이었다고 한다. 제1권에서 욕망에 사로잡힌 NC 지방 관료들과 지주들 역시 그와 유사한 구원과 갱생의 가능성을 갖는다. 마닐로프, 코로보치카, 노즈드료프, 분류시키는 모두 치치코프의 죽은 농로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순간 당혹스러워 했는데 그 공통적인 반응은 그들 내면의 공통의 윤리적 원칙과 심리적 반응 양식의 존재함을 암시한다. 유일하게 이기적인 욕망에 따라 음흉하게 반응하는 소박해 비치도 그의 뚝심이 있고 투박하지만 솔직한 러시아적 사고방식과 생활양식 면에서는 유럽물을 먹어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보다 우월한 입지를 얻는다. 제2권에서는 텐테트 니코프와 홀로부예프가 자유주의의 길과 기독교의 길을 통해 정화와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콘스탄 조글로와 무라조프, 젊은 공작은 인간적인 약점은 있지만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사회정의 구현, 인간구원 등을 위하여 헌신하는 긍정적인 인물로 방황하는 인물들을 선의의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맡는다. 그들은 신의 법을 충실히 이행하고 지상을 지옥에서 연옥과 천국으로 변화시키는 데 개인적으로 성공했고 타인도 성공하도록 돕는 실천적인 인간들이다. 치치코프가 이들을 접하면서 반복적으로 선한 양심을 회복하게 되는 것은 그와 정화와 구원의 전초적인 것이다. 아이고 참 인터넷 노가다 하기가 힘듭니다. 유튜브 노가다라는 것이죠. 유튜브 노가다. 약간 좀 쉬겠습니다. 러시아의 미래 청사진. 고글은 죽은 혼 제1권과 제2권에서 동시대 러시아 사회의 가장 비숙한 문화적 현상으로 서구식 근대화를 도마 위에 올렸다. 제정 러시아 시대의 전제 정과 농노제 자체는 고글의 비판 대상이 아니다. 서구에서 들어온 관료제 자체도 전제정의 하부 구조로서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제도에서 비롯되는 사회적 문제점은 인간의 비속한 욕망에 의한 운영상의 오류와 왜곡이 있지 제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분듯하다. 반면 근대 자유주의에 입각한 정치, 경제, 사회, 체제, 학문, 대중문화와 예술은 인간의 비속한 욕망을 인정하고 이를 촉발하는 제도이므로 이를 러시아의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러시아인들을 비속하게 만드는 길이라고 봤다. 고골이 근대의 긍정적인 현상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기보다는 근대적인 인간중심주의와 수평적인 사회, 경제, 정치, 체제의 원칙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근대적 세계상의 진리에 부합하지 않고 근대의 사회체제와 문화가 인간의 비속한 욕망을 자극하는 제도적 악으로 작용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고골은 러시아인들의 개인적인 정화와 구원의 길과 병행하여 러시아 사회제도의 정화와 변형의 길도 제2권에서 제시하고자 했다. 고골은 남방 출신의 러시아 자주 콘스탄조 글로를 통해 서구 자유주의 경제체제를 맹목적으로 수용하는 대신에 러시아의 자연환경과 농업문화에 기반을 둔 자생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업과 제조업 발전을 지시했다. 그리고 무라조프와 젊은 공작을 통해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대신에 차르가 신이 대리인으로서 백성을 정의롭고 자비롭게 다스리는 전제정, 왕권이죠. 전제정이니까 지주가 농로를 역시 아버지처럼 대하는 가부장적인 농업경제, 청렴결백하고 공정한 관료제를 지시하고자 했다. 그리고 콘스탄 조 글로와 바실리의 긍정적인 예와 흘로 부예프의 부정적인 예를 통해 서구 귀족들과 향락적이고 소비적인 샬롱 문화, 잠깐만요. 이 페이지가 서구식 향락 문화와 관료제 문화에 대해 문화의 물도로 비속해지고 있다. 근대의 대중문화 대신에 러시아 농촌 문화와 기독교 문화에 입각한 문화 예술을 주장하고자 했다. 그 이외에 텐테트 니코프를 통해 데카브리스트 난으로 대변되는 자유주의, 1812년 조국전쟁으로 구현되는 러시아 애국주의도 고골은 어느 정도는 인정했던 것으로 보인다. 고골이 주장하는 러시아의 길은 영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에서 근대와 전근대, 유럽과 러시아의 긍정적인 면만 추려내는 작업의 성격을 띈다. 그러나 작가 스스로 제2권의 두 번째 판매서 러시아의 미래에 대한 선명한 청사진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종말론적 역사관과 파고의 반복. 고골은 역사를 종교 신화적인 차원에서 낭만주의 바로크 문화의 영향과 1840년대 이후 개인적으로 형성된 종교 중심의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종말론적이고 유토피아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았다. 그에게는 바로 그의 종말적인 세계상이 어린 시절 어머니 이야기를 통해 생생히 각인되어 있었고 현실 체험과 문화적 여정을 통해 종말론을 더욱 선명히 지향하게 되었다. 1840년대 기독교에 귀의하면서는 유한 괴시력에 적힌 세상의 종말에 대한 인식이 확고해졌다. 그러니까 이 고골은 니콜라이 고골은 종교에 아주 광적으로 몰입하면서 이 종말론을 상당히 신봉했다고 겁니다. 종말론적인 역사 인식은 인간과 사회가 역사적인 종말의 순간을 향해 일직선으로 나가면서 내적으로 단절과 균열을 반복하는 것으로 보게 한다. 그러한 다중 구조는 고골이 거의 모든 인물들에게서 일상에서 비일상적인 사건의 갑작스러운 발생과 그로 인한 운명의 급전 모티브로 표현된다. 1830년대 고골은 바로크와 낭만주의 종말론적의 과거 지향적인 역사관에 따라 19세기 근대인은 전 근대인들보다 더 악마의 유혹성에 쉽게 넘어갈 것이라고 봤다. 지금 44분을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 고고런 신의 형상을 잔인하고 인간의 고통에 무관심한 음험한 초월적인 힘이나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은 숨은 종의 심판관으로 그렸다. 신보던 악마가 인간의 운명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사회문화 개인의 집단의식과 무의식, 감정과 정서의 속속들이 침투하여 인간의 생명을 위협한다. 이 시기에 신의 개입으로 불행해서 행복으로 바뀌는 행복으로 운명이 바뀌는 인물은 초기 낭만주의 야화의 몇몇 주인공들을 제외하고는 찾아보기 어렵다. 반면 1840년 이후에 발표되는 작품들에서 고고의 개인적인 신앙으로 가공할 만한 악마의 영향을 극복하고 영혼의 정화에 도달하는 인물들을 묘사하기 시작했다. 일상적인 질서 속의 악마가 아니라 신이 개입하여 인간의 선한 의지를 독려하고 그를 구원의 방향으로 이끄는 사례가 나타난다. 죽은 혼에서 고고른 신이 비일상적인 사건들의 형태로 개입해 인간의 잠든 영혼을 일깨우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보여준다. 제1권에서 아직 비숙한 NC 관료들과 지주들은 두려움을 피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지만 지방검사는 그 충격을 영혼으로 받아들여 죽고 만다. 제2권에서는 인물들이 공통의 종착역인 심판의 단계로 나가는 과정에서 신의 개입을 충격적인 사건으로 반복해서 체험하게 된다. 덴데트니 고프, 치지코프와 홀로부에프 등에게 생기는 갑작스러운 운명의 전환과 그에 대한 그들의 반응이 양태에서 고고의 그런 시각을 읽을 수 있다. 이 시기 신이 대리인인 정치 지도자는 따뜻한 사랑과 정의를 동시에 발현한 권위 있는 지배자의 형상을 띈다. 결론장에서 총독인 젊은 공작이 그러하다. 그는 검찰관에서 관료들에게 출두 명령을 내리는 보이지 않는 검찰관과 같은 신의 대리인으로서 신의 정의로운 심판을 인간에게 예고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내가 리딩하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겠어서 자꾸 내가 두 번씩 반복하면서 이제 내용을 얘기했었는데 그런 것을 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리딩만 해나갔었는데 지금 현재 그 47분을 경과를 했거든요. 처음 내가 이걸 시작한 지 47분을 지금 경과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 니콜라이 고고를 보면은 그 니콜라이 이 작품에 나타난 사상들이 뭐냐면은 종말론적 역사관과 파고의 반복. 그러니까 니콜라이 고골이 굉장히 신앙에 몰두했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신앙에 몰두했던 그런 형태가 있어가지고 그 고골의 작품 속에서도 이런 종말론적인 얘기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가 이제 비속한 인간의 영혼의 죽음. 사람이 생각하는 게 굉장히 비속하고 차원이 낮은 그런 비속한 영혼이 죽으면서도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비속한 욕망과 비속한 사회에 관해서도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까 내가 첫머리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 같은 사람은 저런 사람은 이승열이 같은 사람은 인간적으로는 틀림이 없다. 재미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재미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것과 일목상통하는 겁니다. 비속한 욕망과 비속한 사회. 예. 이런 것과 일맥상통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차원이 높은 문학적 얘기나 차원이 높은 어떤 문학평론의 얘기, 사상적 얘기 이런 거를 하면은 누구나 보질 의면합니다. 보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조회수가 올라가지 않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사회 자체가 비속하다고 합니다. 이 사회 자체가 저차원적이고 우스개나 좋아하고 저차원적인 농담을 좋아하고 개다리춤을 좋아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사회 자체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의 얘기가 나오는 것이 그런 차원의 얘기가 이 고고의 작품에서도 나온다는 거죠. 비속한 욕망과 비속한 사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먹는 욕망, 돈 버는 욕망, 여자를 갖고 여자 엉덩이를 툭툭 치는 욕망, 이렇게 성적인 욕망, 음식을 먹는
음식에 대한 욕망, 돈 버는 욕망, 이런 욕망만 그득하고 대다리 춤이나 좋아하고 우스갯소리나 좋아하고 어? 이런 19금이라고 해가지고 뭐 그 참 그런 거 있잖아요. 야한 농담 그런 거나 좋아하고 이렇게 사회가 비속하다 보니까 이렇다는 것이죠. 비속한 인간의 영혼이 지금 이제 비속한 걸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현실이 이렇게 비속하다 보니까 이렇게 비속한 데서 사는 인간들은 고차원적인 그 얘기를 외면하게 되고 서정적 이탈을 노린다 이겁니다. 뭐 이런 식이에요. 이게 또 그래서 여기 보면 창작의 심리적 경위와 발전 과정, 고글 작품 세계에서의 반독과 차이, 이 타고난 기질과 개인적인 체험의 상호작용, 이원론적인 기독교 문화와 세속 문화와의 상호작용, 뭐 이런 것들이 그 고글의 작품 속에 녹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가 처음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이 글을 쓴 것은 그 이경원이라는 분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경원이라는 분은 서울대학교에서 러시아 문학과 러시아 글과 러시아 말을 공부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러시아 말과 러시아 글을 공부했기 때문에 러시아 문화에 아주 그 해박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쓴 그 고골, 이 그 쓴 게 아니라 번역을 한 거죠. 고골이 쓴 그 책들을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책 맨 끝머리 이렇게 고골에 대한 그 해설, 문학 평론을 이렇게 실은 겁니다. 그 처음에 그 얘기를 시작한 지가 벌써 51분이 경과했습니다. 거의 한 시간이 가까워 오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러 가지 뭐 얘기들 안 하고 그냥 계속 쭉쭉쭉 리딩만 했잖아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거의 한 시간 만에 끝난 것이지, 이게 읽어가면서 또 얘기라고, 읽어가면서 또 얘기라고 이랬다면 아마 두 시간 정도가 걸렸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 재미없고 딱딱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고골, 니콜라이 고골에 대한 그 인간 탐구는 이것으로 끝맺고, 다음에는 그 여러분들한테 예고했듯이 그 베트남을 통일한 공산주의자 호지명에 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